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여가위원회는 이 김현숙 장관을 찾느라고 화장실을 뒤지고 고성을 지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찾느라고 생쇼를 벌였습니다. 자, 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놓고 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이 전북도지사로 보입니다. 전북도. 전북도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 여가부 장관에게 말하자면은 좌표를 찍어가지고 거기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겁니다.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가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호처장을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을. 자,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라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 의전행사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잼버리 참여 대원들이 기다리다가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온열 환자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더운데 그 날씨 무더운 것에 대비해가지고 충분하게 이 햇볕을 가리거나 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런 장비 뭐 이런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대통령 행사 왔는데 그때 대통령 행사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경호처장에 문제가 없는지 개영석에 참석하는 함에 따라서 행사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온열 환자가 속출했다. 자, 이런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렀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의 정경희 의원은 자,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중심에는 전북도가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은 남에게 덮어씌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전문인 것 같습니다. 자, 잼버리 사태의 원인과 상관없는 경호처장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그리고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여당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전혀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의사 진행을 이어갔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가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어디 갔나 하는 문제를 놓고 그때부터 생쇼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장에서 김현숙 장관을 기다리던 중에 김 장관이 국회 본회관, 국회 본관에 대기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가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김 장관은 이날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김영숙 장관은 오늘 국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의 경호처장 나와라 또 저기 이 전북도지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장관은 국회 본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여기서 이 야당 의원들은 화장실을 확인한 등의 이 숨바꼭질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고성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화장실에 있던 여가부 대변인을 발견하고선 몰려갔습니다. 자, 김 장관의 불출석 관련해서 자, 현 위치가 어디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있다고 알고 대변인이 있으니까 거기인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자,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여성 의원들이 거기 국회에 있는 화장실에 몰려가가지고 여기 김현숙이 있지 빨리 나와라 그래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한 의원은 대변인을 향해서 어떻게 화장실로 도망가느냐 이렇게 해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화장실로 도망가느냐. 또 다른 의원은 자, 김 장관을 빨리 찾아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까 정말 꼴불견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도떼디 시향도 아니고 자, 여기 우르르 몰려가면서 화장실에 가서 여기 있지 너그 안에 있지 뭐 이런 식입니다. 결국 김현숙 장관 찾기 실패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를 열고 자, 김현숙 장관을 성토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국민의힘들이 불참한 자리는 텅 비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텅 비어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여가부의 대변인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 앞에 있는 분이 여가부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입니다. 자, 이런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지고 어디 갔냐 빨리 나오라 그래 하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국회인가? 아, 정말 심각하고 너무하다. 자. 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행태를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성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화장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나와라 어디 갔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꼴불견이다는 겁니다. 자,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체 회의가 열리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출석이 당연하다. 자, 김현숙 장관이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도 여당의 불참에 묻혀서 불참했다. 불참에 묻혀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잼버리 주무수장으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성실히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신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했을 때 의사로서 자기 집에 이 119차, 그 말하자면은 응급차, 이 불러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타고 갔던 그 당사자입니다. 자, 얼마나 자숙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국회의원들 너무나 뻔뻔스럽고 그리고 후한무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양희원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을 앞장세워서 장관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화장실로 도망쳤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양희원 의원은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희원 의원이 그동안 했던 말은 중에 많은 부분들이 가짜, 거짓 이런 거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 IAEA가 UN 산하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양희원 의원은 장관이 어딘지를 물어봤더니 화장실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럼 김 장관은 지금 화장실에 숨은 것이냐? 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여야가 합의한 회의 일정에 출석하지 않고 참고인 합의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과감 질레이를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김관영 전북 도지사도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타가지고 그게 한 11조 원이나 투입했다고 하는데 자, 돈 다 어디 썼니? 그리고 117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운영비 가지고 어디에 썼니 이렇게 물어보고 왜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습지에 이렇게 벌레가 많은데 이 장소를 선택했냐 이렇게 물고 따져봐야 될 사람이 바로 김관영이 아닐까. 자, 그런데 지금 여가부 장관을 잡겠다고 그냥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이렇게 쫓아가고 우르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김현숙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능욕하고 국민을 능욕하는 태도다.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세다. 놀리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놀리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정말 기가 찹니다. 아니, 이 여가부 장관이 그 직제 개편해 보니까 여가부에서 하는 일은 예산 지원, 업무 지원 이런 게 전부 다입니다. 업무 그 시설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전북 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문체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가부가 여당이니까 마구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 누가 봐도 코미디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이가위 차원에서 고발과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장경태, 이 말 많은 장경태는 여가부 관련해 예결산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여가부 장관의 기책 사유와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검토한다든지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해달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장경태, 가난 코스프레를 했다가 망신상하기도 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조명을 쳤다. 캄보디아 환우를 안고 있는 장면에 조명쳤다 해가지고 그것 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 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선전선동 마구잡이로 지금 잡혀지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가량 성토한 야당 의원들은 김현숙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을 의결하고 회의를 정의했습니다. 자, 한 시간 후에도 김 장관의 답변과 출석이 없자 결국 산회를 했습니다. 자, 이 핵심은 지금 김현숙이 아니라 김관영 전북도지사 그리고 더 물으려면 책임을 물으려면 문재인에게 물어야 된다. 자, 그는 5년 동안 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지 않고 자, 문재인 5년 동안 준비했다는 게 나중에 여기 받아 보니까 그 행사 준비한 게 결국 35% 정도밖에 안 되더라. 35%에서 37%.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다가 자, 그러니까 예산 마구 쏟아주고,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자, 잼버리는 준비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공무원들을 해외 출장 가지고, 뭐, 크루즈 여행 갔다든지, 관광을 갔다든지. 자,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인근에 SOC 시설,
자, 다리 놓고 도로 닦는 데만 신경 썼고 정작 행사는 준비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교통정리하는 바람에 그나마 국제적인 망신을 거기서 접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야, 한국 떠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인 겁니다. 자, 그래놓고도 지금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